전 예수님 CPBC 라이브 생활성과 콘서트 찬양으로 기도하는 사람들 진행을 맡은 신상옥 안드레아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동안 평화롭게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내셨어요? 네. 평화를 너에게 주느라 우리 예수님의 음성이 제 음성을 타고 전한 듯합니다. 음성은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고 있지만 여러분들의 눈빛 하나하나는 저에게 통과되어서 시청자들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로마서 10장 15절 외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평화를 전하는 발길이면 얼마나 좋겠는가. 바로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오늘 출연하십니다. 주교회의 정기초행회에서는 지난해 12월 초부터 우리가 주모경을 바치는데 몇 시에 바치게 했죠? 오전 9시, 밤 9시, Moon River, 달이 뜰 때, 그죠? 별이 쏟아질 때. 우리는 뉴스도 볼 수 있고 드라마도 볼 수 있지만 잠깐 하나님 앞에서 모두 힘을 모아서 주모경, 주님에게도 성모성, 영광성을 바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 노래를 아실지 모르겠어요. 내 집안의 평화, 내 나라의 평화, 온 누리를 향해 평화의 노래 불러라. 알다시피 평화방송이 설립된 그해부터 이 노래와 함께 했었죠. 그만큼 평화를 CPBC는 함께 발맞춰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강원 바오로 형제님 모시고 깨어있으라를 먼저 부르면서 평화에 대한 의미 되새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깨어있으라 허리에 띠를 메고 깨어있으라 등불을 켜놓고 주인이 돌아와서 문을 두드리면 곧바로 열어주려 준비한 사람처럼 깨어있어라 두 눈을 밝히고 깨어있어라 마음의 나를 세워라 도둑이 들어오려 문 밖을 도사리다가 깨어있는 너를 보고 그냥 돌아가게 행복하여라 행복하여라 성실한 종들아 신비한 종들아 주님이 너희를 저희를 쓸 것이다 행복하여라 실한 종들아 사람의 아들을 볼 것이다 깨어있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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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하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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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하라 주님 너희의 지중을 들 것이다 행복하여라 성실한 종들아 사람의 아들을 볼 것이다 뭐라고요? 하나 둘 깨어있어라 그리고 깨어있어라 예 아버지를 기쁘게
같지도 않은데 그날이 오니 너희는 깨어 있어라. 고맙습니다. 이 시간이 사실은 잠드는 시간이거든요. 아주 깊은 밤이거든요. 근데 깨어 있으렵니다. 사실 우리가 깊은 밤 잘 시간에 일어나는 분들도 많고 또 우리가 깨어날 때 주무시는 분도 많습니다. 이런 게 모든 것이 같이 승화될 때 우리가 거룩함으로 복음의 빛을 전할 수 있죠. 오늘 강원 바울 형제님 얼굴 보니까 어떠세요? 눈빛이 누가 강원인지 누가 신사홍인지 모르죠? 네. 싱어송라이터가 뭐죠? 작사, 작곡, 편곡, 노래까지 다 하고 계십니다. 기타를 치시면서 여러 가지 하느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청소년, 청년들의 음악 비전 지도자이기도 하십니다. 강훈 바오로 형제님 옆에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참여했으님 반갑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자, 오늘 깨어있어라는 노래가 너무 신나고 좋은데 어떻게 네네. 선곡한 이유는 어떻게 되시죠? 오늘 한반도를 위한 기도 공연을 하면서요. 네.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그날은 언제 올지 모르니까 우리가 항상 준비하고 깨어있어야 한다고 했듯이 통일이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날을 기다린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이 좀 깨어서 준비하고 있어야 그들을 잘 맞이할 수 있고 네. 형제로서 잘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선곡했습니다. 네. 사실 찬양사도라고 다 깨어있는 거 아닙니다. 여기 앞에 계신 분들의 반 정도가 저에 대해서 좀 아시겠지만 제가 부족한 게 준비가 좀 부족해요. 제가 그래도 많은 은총으로 여기까지 오는데요. 이 남북 통일도 깨어 있지 않으면 북한 분들을 너그럽게 받아줄 수가 없겠죠. 그렇죠. 네. 네. 그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북 통일에 대해서 요즘 나라 정세면서 이런 것들. 네, 글쎄요. 뭐 글쎄 예전에도 그랬지만 네. 지금 더욱 그 국제 정세 때문에 우리 의지대로만은 또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네. 통일을 굉장히 바라는데 여러 열강들 사이에서 어떤 이해타산, 그들의 이해타산에 맞춰서 우리가 휘둘리는 느낌도 있고요. 네. 우리가 빨리 어떤 기도와 힘을 모아서 다른 나라들의 그런 어떤 세력과 상관없이 우리 스스로 통일을 이룩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사도는 부르심을 받고 물론 우리가 움직이고는 있지만은 각각의 개성들이 다 있습니다. 이번에 오늘 평화로 뽑힌 건 이유가 있는 거죠. 그죠? 평화롭게 사시는 것이 아니라 평화롭지는 않으세요. 네. 그 가운데서도 평화를 전하는 발 얼마나 아름다우십니까? 우리 아까 얘기했듯이 청년들, 청소년들을 위해서 피정 지도를 하고 다니시는데 제가 2017년 이문동 피정 또 오능성기 피정 때 봤는데 그 청년들하고 청소년 눈빛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으셨는지요? 청소년들이 굉장히 갈증이 심하구나라는 네.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이 문화는 굉장히 세상에서 넘쳐 흐르지만 그 어떤 영적인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문화가 참 부족하구나. 네. 그 교회 문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이런 우리 성가를 통한 문화 전달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고요. 그런 면에서 새로운 뭐 예를 들어 뭐 방탄소년단까지는 아닐지언정 그들의 어떤 기호, 그들이 좋아하는 그런 성가들을 많이 만들고 보급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최근에 그 강원바울 형제님의 얼굴은 좀 6개월 전까지는 조금 약간 어두웠는지 어두운 척도 보냈는데 네. 오늘은 아주 네. 밝은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요? 그러니까 오늘이라기보다 요 최근 지금 딸을 출산을 해서요. 아, 첫 번째 딸. 네. 아, 박수 받을 일 참 많네요. 아직 이제 100일이 안 됐는데요. 네, 지난달에 유아세례를 받았고요. 네. 그래서 아주 예. 네, 그래서 그런가 봅니다. 아이고 얼마나 좋을까. 얼굴이 밝죠. 아버지 닮았으면 좋겠다. 어머니도 네, 그래서 걱정해요 지금 저 닮아서. 예쁘지. 아, 제수 씨도 예쁘고. 네. 네, 그래요. 그리고 이 따님이 역시 찬양사도나 하느님의 길을 걷길 바라시죠. 그래서 예, 한 세 명 정도 더 있으면 찬양 밴드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네. 물론 저의 개인적인 바람입니다만. 네. 네. 제가 아까 제안을 했어요. 제가 시네마 천국 음악을 깔아줄 테니. 딸이 5살 정도 됐을 때 아버지의 녹화 실황을 보면 얼마나 감동하겠습니까? 자, 딸에게 전해주는 메시지 박수 한마디 바랍니다. 집에서 보고 있을 아내 김한나 예빛깔이나
그리고 나의 딸 강산들 암브로시아 예피카리나 우리 산들이 동생 만들자. 자, 만든 지가 6개월밖에 안 됐죠. 그 당시에는 2주 전이라 그랬었는데 네네네. 이제 6개월이 지났어요. 근데 그 네. 노래가 떠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데 아직 네. 그거는 음반을 아직 내진 않았죠? 아직 내지 않고 3집에 3집에 수록하고 스텝 바이 스텝 제자리로? 제자리로? 제자리로 제자리로 예. 설명 좀 해주시죠. 이 제자리로라는 노래는 요한복음 14장하고 마태복음 10장을 또 믹싱해서 만든 노래인데요. 네. 그 평화라는 그 우리 히브리어 말이 샬롬이잖아요. 샬롬. 근데 이 어원을 보니까 평화는 제자리로 되돌려 놓다, 제자리로 돌아가다, 어떤 이렇게 능동적인 의미가 있더라고요. 아, 유턴의 그러니까, 의미 아니군요. 예, 예, 우리가 평화라고 생각하면 이제 가만히 있어야 될 것 같고 조용해야 될 것 같고 차분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예수님 말씀하신 그 평화는 그 어떤 태초에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때로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움직여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 우리가 하나였던 그때 한반도가 하나였던 그때로 돌아가기 위해선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무언가 각자 할 수 있는 노력이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에서 이 노래를 가져와 봤습니다. 이렇게 뜨거울 때 노래를 청해드리는 게 좋겠죠? 자, 제자리로 청해 듣겠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리로 돌아가야 해. 믿음과 사랑이 있던 그때 사람이 하늘을 사랑하고 대지를 사랑했던 제자리로 돌아가야 해. 처음에 만들어진 그대로 모든 것이 제자리에서 온전한 관계를 맺던 평화는 그냥 주어지지 않아 가난을 쟁취해야 해. 사자가 불을 뜯고 젖먹이가 복사와 어울리는 그곳 정의로 허리에 띠를 두르고 진이가 내 몸에 띠가 되리라. 제자리로 돌아가야 해. 처음에 만들어진 그대로 모든 것이 제자리에서 온전한 관계를 맺어 평화를 너희에게 주고 간다. 세상이 주는 평화와 다른 제자리로
제자리로 돌아가야 해. 믿음과 사랑이 있던 그때 하늘과 이렇게 땅이 만나고 슬픔과 기쁨이 만나죠. 또 바람은 꽃을 만나고 그런 느낌이 지금 막 듭니다. 한때의 나의 슬픔이 지금의 기쁨이 되고 또 지금의 기쁨이 언젠가 또 슬픔이 될 날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으신다. 어떻게 해석이 좀 어떻게 좀? 아 너무 좋습니다. 물 좀 드셨어요? 네네. 네. 물 좀 드시라고. 감사합니다. 어디서 있었던지 없으면 네. 우리가 실현을 이용했습니다. 네, 이 노래를 부르면 예. 세 곡 부를 에너지를 당국에 쓰게 돼서. 네. 그렇죠. 아 열정을 다해서 네. 늘 그랬습니다. 네, 늘 그랬습니다. 자, 이 노래 제자리로라는 노래도 그러니까 백령도라는 노래도. 선곡을 해봤습니다. 네. 그렇죠?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죠. 네네. 네. 백령도 하면 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땅이지만 오히려 북한하고 더 가까운 예 가까이 있는 섬이잖아요. 그, 네. 그 신부님 호인수 신부님 쓰신 글인데 그리고 김종성 신부님 작곡하신 글인데 곡인데 그 안에 보면 가사에 부둥켜 안고 있어도 입 맞추지 못하는 우리라는. 그 말이 있는데 정말 정말 이 지천에 있지만 입 맞추지 못하는 우리의 이 현실을 나타내는 굉장히 쓸쓸하면서도 어떤 소망과 염원이 담겨 있는 그 곡이라서 오늘 형님하고 한번 불러보고 싶어서 네, 한번 제가 청해 들어 하겠습니다. 박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추지 못하는 우리 시린 폭풍의 섬은 밤을 세워 울고 나는 벌거벗은 외로움을 배우기 위하여 떠나야 한다 떠나야 한다 나 사실 이게 섭외 단계에서 처음에 섭외할 때 평화 그러지만 좀 기쁜 노래를 하고자 원하죠. 어떻게 하면 이게 좋잖아요. 이게. 그런데 굳이 뜻을 가지고 소명이 있으세요. 슬픈 걸 해야 됩니다. 어떤 게 제일 좋으냐 그랬더니 호인수 신부님, 베네딕트 인천교구 정의평화위원회에서 오랫동안 하신, 은퇴하셨지만 지금도 열심히 사제생활하고 계신 호인수 신부님의 백령도 노래 선곡했는데 그래도 한번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죠. 네, 이 노래를, 아니 근데 사실 저는 이 노래를 굉장히 제가 학창 시절에 들었던 것 같아요. 야, 그러면 학창 시절이면 지금 학창 시절 같은데. 네. 몇 년 전으로 거슬러나요? 네네. 그래서 아니 저는 이 노래를 처음 오늘 처음 불러봅니다.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는데 오늘 한반도를 위한 기도와 지향. 말씀 주제라는 걸 듣고 네. 이걸 꼭 해봐야 되겠다. 근데 혼자 하기엔 좀 약할 것 같았어요. 저도 20년 전에 네. 불러봤죠. 호인수 신부님은 저도 인천교구라 여러분 이렇게 좋은 자리를 한 적이 있죠. 물어봤죠. 호 신부님, 이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멋진 시를 지셨습니까? 나도 몰라. 그때 그냥 그 순간에 썼어. 진실이죠. 그게 자신도 모른다는데 이렇게 후손에 와서 빛을 볼 줄은 예전에 미처 몰랐어요. 다시 한번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평화를 네. 우리 많은 시청자들이 지금 집중력 있게 보고 계신데요. 네. 평화에 대해서 조금 한마디 해주시고 다음 곡 넘어가겠습니다. 네네네. 평화 글쎄요. 평화 아까 다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네. 제가 이제 오늘 좀 너무 무거운 그런 주제들을 갖고 와서 노래를 했던 것 같아서 마지막 노래는 네. 좀 밝은 노래를 하면 어떨까 싶어서요. 네. 네, 최근에 나오는 퇴근하면 형님 노래 중에서 네, 감사와 찬미를 주님께란 노래가 있는데요. 좀 아시죠? 굉장히 네. 따라하기 쉬우실 거예요. 그래서 함께 나눴으면 좋겠고요. 네. 1 2 3 4 하나 둘 셋. 감사와 찬미를 주님께 감사와 찬미를 주님께 감사와 찬미를 주님께 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한 번 더. 감사와 찬미를 주님께 감사와 찬미를 주님께 감사와 찬미를 주님께 오 주님께 감사드리세. 주님 차가운 내게 온기 불어넣어주시는 분, 보잘것없는 나를 특별하다 하시는 분. 나 주님께 찬미드리네, 목소리도 높여 찬미드리네. 예, 예. 다 같이 감사와 찬미를 주님께 주님께 감사와 찬미를 주님께 주님께 감사와 찬미를 주님께 오 주님께 감사드리네. 부끄러운 모습마저 괜찮다 안아주시는 분, 작은 감사에 더 큰 은총 내려주시는 분. 나 주님께 감사드리네, 정성 다해 감사드리네. 예, 예, 예. 감사와 찬미를 주님께 감사와 찬미를 주님께 감사와 찬미를 주님께
오 주님께 감사드리세. 감사와 찬미를 주님께, 감사와 찬미를 주님께, 감사와 찬미를 주님께, 오 주님께 감사드리세. 오 주님께 감사드리세. 오 주 감사드리세. 너무도 열창해 주시고 함께해 주신 우리 강원바오로 사장님께 큰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찬양으로 기도하는 사람들, 평화를 위한 전제,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도를 주제로 가지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우리 뒤에 보시는 것처럼 서울대교구청 민족화해위원회 우니따스 성가대 모시고 두 곡 관계된 곡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곡은 김상균 곡의 아버지, 두 번째 곡은 이형진 보니파시오님 곡의 성취안의 예수 아베베론.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마주시 바랍니다.
지금 들으신 곡명은 아베 베름 성체 안에 계신 예수 이형지 보나벤뚜라님의 곡이었고요. 앞에 들었던 곡은 김상균님 곡의 아버지란 곡이었습니다. 오늘 서울대교구청 민족학예위원회 우니따스 성가대에서 지휘를 맡고 계신 이정은 카타라님과 우리 단장님이신 정문순 글로리아님 모셨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죠. 안녕하세요.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가 매주 화요일 명동 성당에서만 이렇게 봉사를 하다가 오늘 또 이렇게 방송에 출연을 하게 됐어요. 이렇게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가까운 데 있어도 아주 가깝잖아요. 평화방송과. 네, 길만 하나 건너면. 네, 네. 너무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우리한테도 큰 기쁨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래전부터 민족 화해를 위해서 봉사하셨고 특별히 명동 대성당 화요일날 저녁 7시마다 우리 통일을 위해서 분단된 우리 조국의 전쟁 방지 발발을 막기 위해서 그거에 대해서 네. 말씀해 주시죠. 내 마음의 북녘 본당이라고 해서요. 네. 이 미사를 할 때 북한에 있는 몇 개 57개의 본당. 지금 저희 북한에서도 예전에 성당이 있었어요. 지금 저희가 이렇게 있는 것처럼 그 57개 본당을 매주마다 두 개씩 나눠서 그 본당을 내 마음의 북녘 본당이라고 해서 그 본당에 지금 신자분들은 계시지만 그 환경이 그렇게 되지 기도들 하지 못하시고 성당도 못 다니시잖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 미사 시간에 다 각자 한 신자 한 분 한 분께 이렇게 지향을 드리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고 미사를 매주 화요일마다 이렇게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7시에 화요일 7시에 시간이 되시면 꼭 오셔서 이렇게 같이 미사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네, 네 박수 보내주시죠. 아 대성전에서 풍성하게 드리고 있군요. 네. 그 저희들도 모신 이유 중에 하나는 이 프로그램이 찬양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네, 네. 생활 성가를 전문적으로 좀 하고는 있지만 네. 우리의 고전음악 네. 성음악 그레고리안 비롯해서 네. 아름다운 성음악이 창작되어지는 음악들이 있거든요. 네. 아까 보나벤투라 이영진 네. 곡처럼 네. 참신한 작곡가들이 지금 그럼요. 엄청난 인기를 네. 얻고 있죠. 그 모든 제목이 살게하소서. 네, 살게하소서. 네. 특성 그 곡도 많이. 저희가 내년 예. 6월에 연주를 할 계획입니다. 예. 상당히 네. 바람직하다고 봐요. 성음악과 생활 성가도 언젠가 전래음악에 들어가서 발전되는 성음악이듯이 네. 그런 크로스오버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공간이 그런 느낌이 드는데 우리 단장님 끝으로 우리 방청객님과 우리 시청자들에서 한마디 말씀해 주시죠. 네, 저희가 미사 명동 성당에서 미사를 드리는데 미사 지향이 우니타스가 라틴어로 일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민족 화해와 일치를 위한 미사를 봉헌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와주셔서 함께 봉헌을 하시면 더욱더 저희가 이제 평화기원과
그 통일 염원이니까 통일이 좀 빨리 오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네, 말씀하시죠. 저희 성가대를 좀 소개를 네. 하고 싶습니다. 성가단을 저희가 모집할 때에 성가단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명 갖고 봉사하는 마음으로 참여하여 다들 자부심이 크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렇죠. 매주 화요일 와서 네. 이렇게 봉사를 매주 네. 1년 365일 화요일이 빨간 날 빼고는요. 저희가 화요일 미사를 봉사를 네. 하고 있거든요. 봉헌을 하고 있어요.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주보시 네. 그 교구청 소식에 보시면 주기적으로 이렇게 모집 성가 모집 단원 모집이 네. 나가고 네. 있고 군 뉴스 카톨릭 마당에 들어가면 또 볼 수 있으니까 여기 계시는 분들 또 봉사 관심 있으시면 많이 오셔서 같이 봉사를 하시면 이제 하루 빨리 저희들과 같은 마음으로 북한에도 미사를 드리고 북한에도 예, 기도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박수 보내주시기 그렇죠. 바랍니다. 네. 네, 그런 마음으로 봉사하고 있어요. 네, 정말. 아까 연습 때는 한 마디도 못 하겠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얘기할 틈이 없을 정도로 아니, 지금 분위기가 되게 좋아서. 네, 여러분 오늘 강원 바오로 형제님부터 우니타스 성가대까지 참 은혜로운 시간이었죠. 네, 오늘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너에게 평화를 준다. 오늘 끝으로 하느님 당신은 아이 보도하고 찬양으로 기도하는 사람들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